가는 속세를 벗어난 자연의 아름다움 유유자적. 이 작품에서의 자연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원해요, 원해요. 인간 세상과 대립되는 공간,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 자연으로 돌아가 살고 싶어요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연에서 사는 게 좋아요. 자연에서 사는 거 좋아요?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별로일 것 같아? 왜? 와이파이 잘 끊겨서? 시작해 보죠. 이거 시조예요. 근데 미리 얘기해 줄까?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라고 해놨고, 요 어부라는 거는 벼슬하다가 은퇴한 후에 자연으로 돌아와 취미 삼아서 낚시하러 다니는 어부인 거지. 물고기 잡아서 생업으로 먹고 사는 어부 아니야. 사시는 사계절이고요. 사는 가사, 노래, 시조라는 뜻이고요. 어부사시사는 전체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총 10개씩, 그래서 40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팔 무슨 뜻이냐? 겨울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8번째 거. 가을 10개 중에 첫 번째 거.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선생님, 시조는 원래 세 줄로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얘는 다섯 줄입니다. 아주 좋은 지적.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예 후렴구.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예도 후렴구. 기능이 같나요? 큰 기능은 좀 비슷해. 근데 첫 번째 이 후렴구는 내용이 뭐냐면, 배를 띄워서 나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귀향할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준 거고요. 중장과 종장 사이에 있는 이 후렴구는 지국총 지국총 어사와 해석해 드릴게. 찌그덩 찌그덩 어영 차. 요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찌그덩 찌그덩 어영 차라고 해서 노 젓는 소리를 흉내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야. 돈 내려라, 돈 내려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여섯 번째는 전부 다돈 내려라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첫 번째에는 무조건 뱃더라야. 뱃더라, 첫 번째. 다음, 또 내려와서. 뱀에어라, 뱀에어라. 겨울 여덟 번째.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덟 번째는 전부 다 이거야. 다음. 지구촌 지구청 어사와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는 전부 40번 나옵니다. 그러면 돈 내려라 돈 내려라 옆에다가 곱하기 4. 지구촌 지구청 어사와 옆에다는 곱하기 40. 이렇게 나와 있는 시조다. 시작할게요. 석양이 비꼈으니 해가 지니. 야, 씨, 고양이 털이 여기까지 따라온다. 못 살겠다, 씨. 그만하고 집에 돌아가자. 돈 내려라, 돈 내려라. 버드나무며 물가의 꽃은 굽이굽이 새롭구나. 캬, 좋다. 찌그덩, 찌그덩, 어영차. 삼공.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부러워하겠니? 부러워하지 않지. 만사, 만가지 일, 인간사, 인간 세상의 일을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을 거다. 서리법 쓰여져 있고, 이 아저씨 삼공 좋아, 부러워? 아니요, 싫어해. 만사, 인간 일 좋아해? 아니요, 세모. 삼공, 만사에 대해서 어떻게 시적 화자는 부정적입니다. 별로 안 좋아해. 끝.
자연에서 놀면 이렇게 한가하고 좋은데 그 시끄러운 세상 일 뭐하러 신경 써? 다음. 굳은 비는 멎어가고 시냇 물이 맑아온다. 요렇게 세로 두 줄. 대구법 쓰여져 있죠? 대구법은 뭐예요? 문장 생긴 게 비슷한 거야. 무엇은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한다. 이렇게 생긴 게 대구법이야. 대구법을 쓰는 이유는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니까 무조건 운율 형성. 요거 같이 세트로 묶어서 말해주면 됩니다. 뱃더라, 뱃더라. 낚싯대를 둘러매니 깊은 흥, 즐거움을 못 금하겠다. 즐거움이 금지가 안 된다. 그냥 마냥 즐거워. 지그덩, 지그덩, 어영차. 연강, 안개 낀 강의 첩장.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는 누가 그려냈을까? 눈앞에 있는 산봉우리가 그려낸 것처럼 캬, 완전 멋져. 가을에 또 놀러 갑시다. 물 외, 사물, 물, 바깥 외, 사물, 바깥, 인간 세상, 바깥. 인간 세상 바깥이니까 어디야? 자연이야. 자연에서 조한, 깨끗한 일이 어부의 생애 아니겠는가? 자연에선 어부의 삶이 제일 깨끗해. 근데 이 시의 화자가 어부거든. 그러니까 나 깨끗한 삶을 살고 있어. 네, 나보다 깨끗한 인간 어딨어? 자부심. 어옹,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비웃지 마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해서 양반놈들 니들 방에 걸려있는 족자 이런 데에 그림을 보면 그런 거 이렇게 보여요? 강이 있고 바위가 있고 이렇게 나무 그려져 있고 여기 조그맣게 고기 잡는 할아버지 한명 그려져 있거든. 니들도 그러한 삶 부러우니까 그려놓은 거 아니야? 고기 잡는 늙은이라고 비웃지 마라. 그림마다 그려져 있다. 사시, 사계절의 즐거움이 한 가지 전부 다 같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을강이 으뜸 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만 가을이 최고. 물가에 있는 외로운 소나무는 혼자 어찌 저렇게 씩씩할까? 소나무는 외로워. 하지만 씩씩해. 누구처럼? 나처럼. 험한 구름을 한스러워하지 마라. 아, 구름이 잔뜩 껴가지고 경치가 안 보이네. 그렇게 한스러워 하지 마. 더러운 세상을 가려주는 좋은 존재다. 파랑성. 물결 소리를 싫어하지 마라. 진환. 속세의 시끄러움을 막아준다. 험한 구름, 파랑성. 일단 얘네들의 공통점, 자연물. 엔드. 자연과 인간 세상 속세를 단절시켜줘. 그래서 험한 구름 파랑성 땡큐 고마워. 이러한 존재입니다. 됐을까요? 방금 읽은 가에 의인법 쓰여져 있어요? 딱히. 서리법 있나? 그렇지. 삼공 부러워하니? 아니. 만사 신경 쓰니? 아니, 답 나온 거 있죠.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정서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느낌표 빡 찍어줄 만한데 가을강이 최고더라! 있어? 촉각적 심상 딱히 없어. 역설법 앞뒤가 모순된 표현 없어. 탈락. 정답은 2번, 3번 둘 중에 하나. 됐을까요?
나 읽고 30, 31번 마저 풀수 있게 시간 드릴 거예요. 나 봅시다. 초당, 초가집. 둘 중에 하나야. 가난하거나 소박하거나. 초당에서 늦은 밤에 깊이 든 잠을 겨우 깨어서 큰 창문을 바삐 열고 작은 뜰에 방황하니 시냇물 위에 버드나무는 봄바람을 먼저 얻어서 봄이네. 위성 땅 아침 비의 옆에 왕유의 시 구절로 벗과 이별하던 장소에 아침비가 내리는 풍경. 아침비 내리는데 원개 멀리 나와 떨어져 있는 나그네의 근심이라 이 원객이 화자고 지금 시적 화자의 정서는 근심하고 있음. 수풀 아래에 우는 뻐꾹새는 계절을 먼저 알아 뻐꾹 뻐꾹 봄입니다 뻐꾹 뻐꾹 농사 빨리 지으러 가시죠 뻐꾹 뻐꾹 여 일어나서 일하러 가라고 뻐꾹이 태평 세월 들일에는 농부를 재촉한다. 아, 영탄법, 느낌표 꽝, 내 일이야. 잠을 깨어 생각하니, 뻐꾹새는 울고, 농부는 일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라면서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가 허랑하다. 세상 일 별로다. 공명, 출세하는 것이 때가 늦어서 백발은 귀밑이요. 출세 못했고, 나그 상황에서 늙어. 산업에 물건 만들고 장사하는 데에 꾀가 없어. 초가집 몇 칸이라 소박하다기보다는 가난하다 쪽에 조금 가깝네. 백화주 술 두세 잔에 산수에 정이 들어서 그래도 자연은 좋더라. 홍도 벽도 복숭아꽃 난발 어지럽게 피어 있는데 지팡이를 짚고 들어가니 봄에 꽃 폈을 때 등산하러 산에 가는 거지. 산에 꽃 구경하러 갔어. 산은 첩첩이 기이하고 물은 청청 깨끗하다. 아유, 좋네. 안개가 걷어서 구름이 되지만 남산 서산 지나가는 흰 구름이고, 구름이 걷혀서 안개가 되니 계산의 안개 속에 봉우리가 높게 보인다. 그냥 자연 풍경 묘사. 앉아도 보고 서서도 보니 별천지가 여기로구나. 여기 경치 완전 최고. 때없는 두 귀밑을 돌 시내에 다시 씻고 내 귀를 씻는 거야. 왜? 더러운 얘기 들었거든. 그래서 귀를 씻어내는 거지. 귀를 씻는다라는 것 자체가 속세를 거부하는 삶이에요. 타경대에서 잠깐 쉬고 세심대에 올라가니 풍대 바람이 솔솔 부는 누각에 맑은 바람을 쐬니 심신이 시원해지고 월사 달의 밝은 달은 맑은 의미 일반이라 맑은 의미 일반이라는 건 깨끗한 자연을 즐김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는 일반청의미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고1이라서 이렇게 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연에서 속세에 대해 부정적이며 한가하게 지내니 좋다 이 이야기. 방금 본 29번의 서리적 표현 딱히 쓰인 거 없죠. 3번 영탄적 어조 느낌표 꽝 찍어줄 만한 데가 군데군데 있고 오디오 맑은 일반 의미다. 느낌표 꽝 정도 되겠지.
30, 31번 두 문제 푸시는데 2분 30초 드릴 거예요. 시작. 버드나무 봄이죠. 뻐꾸기 봄이다.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맞지. 가에서 윤선도 아저씨 흥 즐거워. 나 자연 정 자연에서 느끼는 정서 맞지. 가의 어옹은 작가죠. 나의 농부는 화자의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 그럴 리가요. 어옹은 작가 자신이니까 처지에 공감하는 인물 아니고 농부는 일하러 나갈 아저씨니까 놀고 있는 나한테 공감하고 있는 거 아니고 둘 다 골고루 틀렸고. 가을의 추강 최고 밝은 달 좋다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일 안 하고 낚싯대 메고 낚시하러 다녀 백화주 술 맞고 놀러 다녀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 괜찮지. 틀린 건 3번. 31번 적절하지 않은 건 누구예요? 정답 4번 리을.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화자 자신이라고 그랬죠. 아, 오자 리을. 그치. 물가에 외로운 소나무 화자 자신이라고 그랬죠. 자연으로 귀의하지 못한 사람 아니야. 자연으로 귀의했어. 그랬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외롭지. 하지만 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살고 있어. 깨끗하게 욕심 없이 더러운 생각 안 해. 그래서 나 씩씩해. 화자가 안타까워한다? 아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화자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틀린 건 4번 확인하시면 되겠죠. 일단 정지.